진상군은 유전자 검사로 인해 FT그룹 막내 아들 세종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름하는 진상군은 5억에 또다시 10억을 요구하는 진상을 부렸고 조사라는 진상구에게 전재산 3억을 주게 됩니다. 그녀는 있는 돈 다 털어서 3억이나 진상구에게 줬는데 조사라는 진상구로 인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상군은 이 돈으로도 빚을 갚기가 힘들어졌고 결국 이영국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영국에게 정중히 인사 후 세종이 친아빠라고 하면서 신사와 아가씨 47회는 끝이 났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조사라는 이영국에게 세종이 엄마라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잠시 보인 이영국의 표정에는 완전 빡쳐있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진상군은 도박빚을 못 이겨 세종이를 납치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려하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진상군은 자신의 친아들 세종이를 납치했습니다. 이영국이 세종이를 찾아 뛰어다니는데요. 단단이도 세종이가 실종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은 세련이를 통해서 세종이가 없어졌다는 걸 들었을 것 같아요. 이영국도 단단이도 세종이를 찾아 헤매는데 세종이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세종이를 향해 달립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결국 단단이가 세종이를 끌어안고 대신 트럭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세종이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져 있는 단단이의 가슴에는 핏자국이 보였는데요. 이영국은 박선생 이라며 예고편도 끝이 났는데요. 단단이가 교통사고라니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신사와 아가씨가 더 연장이 되었다면 박단단은 의식을 차린 후 이영국을 보며 누구세요? 라며 기억상실증에 걸릴 테고 박수철과 에나킴은 둘이 짜고서 단단이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이때 박단단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회장님 어디 있어요? 라는 전개로 진행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이제 5회차뿐이라서 그럴 일은 없겠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사고를 계기로 영단 커플의 애절함이 서로에게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단단이가 세종이를 아끼는 마음도 전달이 되어서 영단 커플 반대하는 제니도 세종이를 구해주다가 박단단 쌤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마 100%로 아빠와 단단 쌤의 결혼을 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생 세찬이가 말했던 그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게 되겠죠? 하지만 벌을 받을 인물은 조사라뿐 아니라 이기자 왕대란이 있습니다. 이 기자는 고아원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곧 등교를 훔친 사실까지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조사라가 정신병원에 갈 것 같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 기자와 왕대라는 어떤 벌을 받을까요? 박단단이 크게 다친 게 아니길 바라고 다시 이영국 회장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